신고도 받지 않은 피부 미용실에서 눈썹 시술과 쌍꺼풀 수술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. 저렴한 가격 탓에 20, 3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 범천동의 한 피부관리실. 의료용 바늘과 피가 묻은 알코올솜 등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. 아무런 표시 없는 마취제도 굴러다닙니다. 또 다른 피부관리실입니다. 불법 시술에 쓰인 각종 의약품들이 가득합니다.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신고 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눈썹 문신, 시술 등을 해온 업소 20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습니다. 불법 문신 등 시술은 전문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간단히 할 수 있고 비용 면에서 전문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. 병원 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여대생 등 20대, 30대 여성들을 시술 대상으로 주로 삼았습니다. 특히 눈썹 문신 마취 시술에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업소도 있었습니다. 또 문신용 바늘, 잉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는 피부 손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. 불법 문신, 쌍꺼풀 수술, 박피술 등 불법 의료 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감염, 피부 손상,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.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부 미용 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